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수술을 이제 막 받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폐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준희 교수입니다. 폐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데요. 이 통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에서 하루 이틀까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가슴에 있는 갈표 사이마다 늑간신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흔히 무통주사라고 불리는 마약선진통제를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수술 후 5일에서 7일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은 사라지고 먹는 약으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통증이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간혹 수술 후에도 오랜 기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암이 재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폐암 수술 후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수술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합병증은 어떤 게 있는지입니다. 폐 수술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는 기침입니다. 수술 후 70% 정도 되는 환자에서 기침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입원 당시에는 괜찮다가 퇴원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심한 기침들은 대부분 2개월 내에, 늦어도 6개월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열이나 많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생긴 경우에는 폐렴 등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렴은 사실 폐암 수술 후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에 폐렴이 발생할 확률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산소치료, 심할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 입원 기간 매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호흡 및 걷기 운동이 제일 중요하므로 수술 당일부터 가능하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붉은 가래나 노란 가래가 폐에 쌓이지 않도록 기침을 통해 배출을 해주시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함께 흉통, 가슴과 목이 부푸는 현상, 발열이 있을 시 꼭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란 가래를 동반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일 가능성이 크므로 꼭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상처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폐암 수술로 인해 생긴 상처들은 대부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깨끗한 상처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원 후 추가적인 소독은 필요 없습니다. 샤워는 퇴원하면 거품 없이 흐르는 물로 바로 가능합니다. 실밥 제거는 대개 수술 후 열흘에서 14일, 즉 2주 내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목욕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한 달 정도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폐 절제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수술 후 배액관, 즉 흉관을 몸에 지닌 채로 일반 병실을 나오시게 됩니다. 흉관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흉관은 폐 출혈로 인한 피,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길 역할을 하고 또 폐 절제술 같은 경우 폐를 자르고 꿰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기가 셀 수 있어 이걸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기가 계속 새지는 않는지 또 분비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해서 흉관 제거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의 상태 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는 수술 후 3일에서 4일 안에 흉관을 제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폐암 수술 후 퇴원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회복 기간을 지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술 직후 혼자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를 절제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폐가 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 폐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면 남아있는 폐들이 부풀어 그 공간을 서서히 채우게 됩니다. 이 공간이 메꿔지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호흡, 걷기 운동 등의 폐 운동을 자주자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적절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를 절제하고 나면 재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 수술 전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의 폐 기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경과하게 되면 서서히 폐 기능이 회복되고 이때부터 운동을 동반해 주게 되면 폐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인데요. 처음에는 하루에 20분 정도, 2에서 3회 하시는 것이 좋고 지속적으로 단계나 횟수를 올리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 중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리나 허리 등이 불편해서 걷는 게 힘들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많이 움직여 주실수록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수술로 인해 떨어진 폐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쉽게 숨이 찬다거나 감염성 질환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꼭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폐 기능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암 수술 어떤 걸 먹으면 좋은가요? 폐암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외래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실 폐 수술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폐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대부분 가래 배출을 도와주거나 기관지에 좋은 음식들이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폐 수술 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된 음식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폐 회복을 위해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 또한 크게 없는데요. 다만 수술로 인해 장 운동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은 피해주시고 한약 역시 수술 후 간이 충분히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 3에서 6개월 정도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보다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대체적으로 환자분들 입맛이 떨어져 계신 경우가 많은데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잘 드셔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걸 피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외래에서 엑스레이나 CT 등을 주기적으로 찍어가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 수술에 어떤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수술 후의 치료는 환자의 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분들의 병기는 수술 후 1에서 2주 후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폐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기 후반이나 2기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나 면역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제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폐암도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에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약제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가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수술을 이제 막 받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많이 겁도 나고 두려우시겠지만 저희 의료진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매 수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환자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잘 지키셔서 하루빨리 건강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